안녕하세요. 유소나입니다. 추니콘 1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BJ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문화 수니콘 어느덧 10회라니 정말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함께해준 모든 BJ분들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뜻깊은 하루일 것 같은데요. 저도 객원을 한번 다녀온 BJ로서 조금은 발자취를 남겼다는 생각에 정말 기쁩니다. 많은 BJ분들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장 수니콘 10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수니콘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블랙워크입니다. 네. 제가 수니콘 나가서 춤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회 축하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되네요. 네. 사실 그때 좀 민망도 했고 했지만 뭐 재밌었습니다. 진짜 그때 재밌었고 남순형 또 순이 그룹 BJ분들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그룹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딘입니다. 순이 그룹 10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축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창기에 나갔던 것 같은데 벌써 10회차가 됐다니까 뭔가 세월이 엄청 빨리 흐르는 것 같고 감회도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행복 방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그룹 짱! 화이팅! 안녕하세요. 다닝입니다. 순이콘 10회차를 축하드립니다. 와. 저도 이제 NSU 하면서 남순 오빠랑 같이 방송을 해봤었는데 남순 오빠가 그렇게 많이 웃는 모습을 순이그룹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제 순이콘 이제 10회차지만 나중에 100회차까지 갈 수 있도록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축하드립니다. 빠잉! 이번에 순이콘 10회차라고 들었습니다. 진짜 10회차 너무 한 번 더 축하드리고 10주년까지 좀 오래오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이그룹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스타BJ 김민철입니다. 이번에 순이콘 10회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순이그룹과 순이콘 애청자로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순이콘 노래와 춤을 이제 볼 때마다 요즘 제가 힘이 좀 없는데 항상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좋은 무대 해주시고 항상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순이콘 화이팅! 순이그룹 화이팅! 남순형 화이팅! 순이콘 10회 축하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순이콘 10회를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저번에 순이일 객원으로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기억이었고요. 앞으로도 남순오빠 순이그룹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순이그룹 10회 축하해요! 끝. 어때? 임팩트 있었어? 순이콘 10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객원으로 한번 나갔던 그 랩하고 있는 슝슝이라고 하고요. 100회, 1000회까지 쭉쭉이로 성장해서 더 큰 그룹이 되고 그냥 다 잡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찍나 봐. 어떡해. 안녕하세요! 순이콘 10회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설입니다. 또 NSU에 이어서 순이콘 개공까지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가지고 2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 또 이렇게 또 순이콘 벌써 10회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순이그룹 분들 다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더 잘 드시고 더더 아프리카의 아주 커다란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거의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급으로 몸집이 이따만
커다란 몬스터급으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이그룹 10회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재밌게 즐기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마토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급하게 찍느라 생얼이어서 마스크랑 모자 쓰고 찍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순이콘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저번에 순이콘 처음 나갔을 때 정말 많이 떨리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순이콘 팬분들이 예쁘게 귀엽게 봐주셔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음에 꼭 기회가 된다면은 이번엔 노래 말고 춤으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만큼 재밌고 뜻깊은 추억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할 수 있는 장기자랑 을 해본 좋은 컨텐츠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10회, 20회, 100회까지 순이콘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포우장입니다. 먼저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 블랙팀하고 함께 으르렁 대본 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순이콘이 벌써 이 10회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순이콘이 10회, 100회, 1000회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리고 남순씨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 자꾸 이 게임 쪽에 좀 기웃기웃 거리시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미련이 남은 건지 아니면 또 이제 뭐 못다한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주저 떨지 마시고 순위 그룹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순위 그룹이라고 외치면은 여러분들은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순위 그룹 바이바이.
3370개? 마이크가 좀 작으십니까? 마이크가 좀 작으세요? 뭐야, 순위 전자녀가 두 개 올리네? 전자녀 빼고 31개 감사합니다. 아, 남순이 43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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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시키냐고 안 시키냐고. 시키세요. 시키셔야죠, 당연히. 뭐하러 물어봅니까, 그거를? 자, 일단 늦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객원들이 객원분들 그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에 있어서 그 장비가 조금 시킬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리허설하느라 늦었습니다. 리허설하느라 그게 좀 늦게 와가지고 그게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오케이. 그리고 나 오늘 진짜 순위 코너 할 때 컴퓨터가 튕길 뻔했어요. 왜 튕길 뻔했냐? 아니,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자리로.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그 컴퓨터 업데이트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뻗더라고. 그래가지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다행히 순위 콘 악재를 면했어요. 면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와, 진짜 큰일 날 뻔. 컴퓨터 업데이트를 하더라고. 빌게이츠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왜 투명도가 이렇게 왜 이러지? 아, 김늦대 차달라 그래가지고. 자, 드디어 일단 순위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일단 드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순위권 자체가 여러분들 저희가 중간 점검 연습주 때 이렇게 최종 점검 때 많이 채팅 무섭게 치잖아요. 뭐 애들 비수가 꽂힐 정도로 채팅을 치는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오늘은 그걸 보여주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실수를 좀 하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세요. 사소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실수했다고 막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다 족쳐야지 막 이런 식으로 채팅 치지 마시고 축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한 내용들이 있어요. 방송하면서 뭐 유하게 쳐달라, 뭐 오늘은 누구를 타겟 잡아서 누가 실수했네 뭐했네 이런 거 사소한 거는 넘어가 주시기 바란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스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순위권이 끝나면은 또 드릴 말씀 있고 단두대도 있고 순위 어워즈도 있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일에 해가지고 뭐 주말에 원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칙대로 3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는 거를 딱히 뭐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이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생기면은 자연재해 같은 게 생기면 그때 한번 옮겨지면 그때도 3주로 쭉 갈 겁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들어와 볼래? 아 그리고 축하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J분들 감찰팀이 축하 영상 준비해줘가지고 나름 이제 그 찍어줬는데 나 그 축영 찍어주신 BJ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드릴 말은 이거예요. 드릴 말은 이거고 애들이랑 또 들고 그러는 것도 드릴 말이죠. 그거 하고 나서 또 드릴 말은 없고 순위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드릴 말이 좀 있고 다 모인 다음에 자 뭐야 들어올래? 오늘은 또 조금 늦게 늦은 만큼 잡다한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카미카미 롤러리야. 쥐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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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카미카미 룸룸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눈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거 방송 볼 때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내려서 했는데 오 머리 했어요. 얘기하잖아. 안정제가 없어서 이해 좀 해줘. 그러니까 눈이 많이 아프신가요? 눈이 많이 아프세요? 아 예 이거? 어 아 시청자들 보실 때 괜찮죠? 그죠? 그 눈 아프다고 한번 해가지고 내가 그때 이게 내리긴 했는데 아 중간 조명? 아 뭐 그것 때문에? 조금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살짝 줄이고 오케이. 아 자 일단 머리 바뀌었어? 머리 파마했네. 야, 귀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훨씬 낫다 진짜. 깔끔해졌어. 베이비펌인가요? 거슬린다고 말하니까? 아씨 말하지 말걸. 어 대체 어, 이게 낫네. 아 이게 낫 이게 낫긴 하네. 반갑습니다. BJ 짭순입니다. 이게 짭순이네. 아 진짜 얼굴이 중요하게 하구나. 저도 이제 회장님 컵 머리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 예, 느낌. 그 남순 BJ 남순 검색해가지고 제가 사진 몇 개 들고 왔어요.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그 시상식 그 머리 아니야? 어 머리 이쁘네요 하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번개를 맞아가지고. 예 중요한 거는 아니 머리 괜찮은데? 어, 어 훨씬 젊어 보여. 훨씬 한두살 젊어 보여. 앞머리 이렇게 하니까 이쁘네. 그래서 주말에 한번 홍대 한번 가보려고. 아. 약간 막 장례식 가냐고. 아 그래도 아니 왜냐면 순위권은 또 축제 아닙니까? 어. 그래도 집에 있는 정 제가 정장 있는 순위권 때문에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 맞췄어? 예 네, 순위권 때만 입는 정장이에요. 왜 나름 그래 맞췄네. 왜냐면 이제 보면은 그래도 순위권 때는 좀 격식 이게 사장이기 격식 때문에. 그치 아 그렇게 말하니까 좀 비교되네. 아 저도 오늘 저는 여름 저도 이거 새 옷이. 국계군이야? 아이 회장님이야. 야! 나 니네 발 치켜서 물러오네. 야! 아! 카미 카미 룸룸룸 카미 카미 룸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뽀빠 하나만 주세요. 나 발 오늘 찍혀도 몰라. 네. 제거 싫어도 상관없다. 피합시다. 어 피해. 자 일단 드디어 10회가 와! 벌써 10회야. 와. 야! 룸룸 형님! 가! 빠이빠이빠이빠이 자! 야 뭐야 이거 빠이빠이빠이 야 게임플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거 좋네. 야 오 깨비플이 나와. 야 자자 와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
그냥 아, 이거 추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 이거 제가 뭐 먹는 걸로 약간 좀 그 꼬투리 잡고 있어. 메아리 토끼 깜둥 가면 토끼 토끼 깜둥 토끼 깜둥 아기 깜둥 하하 기보띠야. 감사합니다. 자 그냥 이거 감사합니다. 애들 거 터진 거 다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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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꼬투리 잡히기도 싫고. 오늘 빵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아 오늘 저희 영업 뛰고 왔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 거는 꼭 제 거대로 그 잘해주셔야 돼요. 네. 매니저님.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일단은 와 너는 수익고 처음이지? 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사를 드려라. 아. 반갑습니다. 감찰입니다. 예, 감찰 최깨비라고 합니다. 이름만 해도 되나? 짬찌새. 짬찌. 저희는 이제 실패. 사실상 이제 여기 이제 행보가. 아니면 뭐 주임원사. 주임원사. 그리고 저도 이제 그래도 약간 병장. 저희 이제 병장이죠. 그래도. 아, 짬찌새. 아, 병장 아니 병장 간부지. 간부. 제 간부. 예. 주임원사 행보가. 올라오래 지율이 진짜. 그 퇴임 할 때 된 거야 그러면? 에? 아니 저는 그 말을. 아니죠. 저는 전 주임원사까지. 이제 신선하고 네. 이제 계속 노력 이게 또 열정적인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 지금. 아이고, 우리보다 열정적인 사람 없어 그렇죠. 지금. 예, 힘들죠. 없어요. 하늘은 못 가리 못 속인다 지금. 아 없어요. 이러십니까? 오늘 기분 좋은 날. 맞아. 맞아. 오늘 축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또 어떡하면 시비 건다. 그럼 좋은 날이면 얘기해. 아, 오늘 스니커니까. 아, 너야 보면 열받아서 그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축제. 밖에도 얘도 축제하고 있네. 아, 벌써 축제를. 스니커니 축제 즐기고 있네. 자, 일단 와 10회가 이제 드디어 됐는데. 와, 진짜. 엄청나다. 미쳤다. 와! 끝난다. 하나, 지, 아, 아. 얼추만이 하나도 없어. 감사합니다. 남순이까. 회장님까. 차. 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풀. 남풀. 근데 이 줄 아무도 모르던데. 아니 아는데 이게 그 헷갈려가지고 못 주는 거야. 빨빨 안 돌아가다. 야, 우리 나이 되면 원래 목욕이 나서 나이가 나이 30대 넘어가면 그래. 이게 빠딱빠딱 이게 안 돼. 바로 안 돌아. 자 일단 10회가 왔는데 네. 뭐 이제 잘 준비했고 다 애들 다 봤을 때 상태 봤을 때 다친 데 없어 보이지? 미쳤습니다. 아 리허설 해봤는데 아 리허설 어제 기가 차요 오늘. 아, 진짜 와. 기가 막힙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미쳤어요. 자 일단은 10회 저희 뭐 노가리 맨날 까봤자 의미 없 시간만 더 그거니까 네. 바로 일단 개건분들부터 모셔가지고 개건 분들하고 대화 조금 소통해 보겠습니다. 네. 홍보 타임 소개 및 개건 분들 또 레전드 개건 분들 미쳤죠. 일찍 오셔가지고 또 리허설도 다 해주시고 자 개건 분들도 모셔주세요. 네. 개건분들 들어와주세요. 오늘 개건분들 여러분 또 레전드 개건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와 원자가 저희는 이렇게 서있으면 되니까 개건분들 들어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깨방이랑 박사장 잠깐 두 분 나가서 5분 정도 걸린대. 아 오케이 그럼 뭐 5분만 저희가 노래 까도 괜찮을까요? 5분 정도 걸린다니까 네. 5분 정도는 근데 우리 진짜로 벌써 10회 진짜 100회 가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100회? 아 잠깐만 의심하고 있네. 아니 아니야 보여. 오 어디까지 보입니까? 한 13회 가면은 네. 빵훈이가 스타하고 있어. 야! 김기민 뭐야? 보이 지미! 보이! 야 지미야! 볼. 야, 그 얘네 플러스 해주면 안 되고 나를 해줘야지요. 예. 아니지. 이 새끼 내 비서야. 아니지. 야, 진짜 얘네 플러스. 잘리게 만들려고 그 마이너스예요. 아, 동기 챙기는 건가? 와. 하긴 지금 여기 출아서 여기 있는 거지. 단두대에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근데 가는 것도 재밌어. 우리도 열심히 빠. 무슨 소리야? 난 가면 잘려. 안 돼. 아, 우리 가면 무조건 잘려. 우리 가면 무조건 잘려.
아, 뭔 얘기 하지 말았지? 아, 애들 10몇 회? 어, 13회 13회 하면은 딱 빵훈이는 스타를 하러 갈 거 같고. 아, 뭐고서? 아, 저 무슨 학수도 파비를 받고 나면은 스타로 가요. 아, 진짜. 아, 그러세요. 아, 진짜. 아, 진짜. 파비까지 다 했어. 아, 저 그거 한번 드립 날렸다가 쪽지 한 15개 왔어요. 뭐라고, 뭐라고. 새끼는 지금도 개꿀 빨더니 파비까지 꿀 빨고 틀려고 작정했네. 드립인데, 여러분들. 아니죠. 저는 파비, 아, 진짜 파비가 뭡니까, 저는. 예, 절대 안 나가죠. 예, 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인기를 받는 만큼, 후원도 받는 만큼, 이간질은 있을 수 있어. 맞지. 그리고 뭐, 아니 땐 굴 때 연기 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뭐 좋을 때만 뭐 커뮤를 활용하지 말고 아예 평소에도 좀 최대한 끊는 게 좋아. 끊어서 그 좋은 분들도 좋은 팬들도 계시지만은 거기에 나쁜 그냥 이간질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줄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맞아. 맞죠. 맞습니다. 습관이 되면은 뭐든지 안 좋아.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맞습니다. 아, 근데 커뮤를 네. 끊는 게 좋으신데. 아, 동장이. 나도 파비. 동장. 날 파비 추마. 뭐야 이게? 난도 파비. 난도 파비. 이거야? 파비. 파비. 야. 야 1호. 1호 아니야. 1호. 아, 솔직히 남쪽 1호. 아, 남쪽 파비 1호.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진짜 절대 파스타 어? 안 해, 스타 안 해요. 회장님 미쳤습니까? 그거하게? 야, 아니 아니 너 철구가 너 스타 좀 하라고 얘기하는 막 뭐 좋아 안 해요 안 합니다 야 시원하네요 나이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큰일 났는데요 벌써 더운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벗어나겠는데요 오늘? 38 광훈이 오늘 벗어나야죠. 38 광훈이 벗어나야죠. 아니 무슨 공약 그런데? 120시간 넘어가는데. 야! 설정하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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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아.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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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네. 와 감사합니다. 오래 있으면 오 진짜 38 방금 넘었어 넘었어. 방울로 팝이 다르다. 야! 와! 대박이야 올라와. 이게 팝이다. 나도 팝이야. 야, 역시 오늘 팝이 되니까 다르네. 아니 내가 저번 단두 때 존나 갈궜더니 원래 야! 마플 미쳤어요. 좋아 좋아 마플 마플 영업을 잘 시켰네요. 야야 아니 스키 스키 아, 맹사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체력 비축해야 돼요. 벌써 계속 벗으시는데요? 뭐라고? 계속 벗으시는데? 한 3라운드쯤에 우승까지. 그래서 정장을 안 입고 오는 거야. 아, 씨발 존나 똑똑하게. 노하우가 쌓였나 봐. 우리 10회차에. 아, 그렇죠. 야, 우리 짬을 먹었잖아. 야, 가위 가까워봐. 좀 자르게. 그래. 아, 누가 그거 입고 결국에 반팔 티만 입게 된다. 아, 조만간 내 아, 약간 격식 차리려다가 돼지게 생겼네. 아, 나도 격식 차리다가. 아니, 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어. 조만간 내 타이 벗어줘요. 반팔 셔츠로 바꿨잖아, 그래서. 아, 그래서 너무 더워, 여기. 반팔도 더워요. 그래, 게임이야, 네. 오늘 부탁한다. 아,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와! 그래, 쉬지 마. 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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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시. 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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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시
감사합니다. 남풀 남풀 남풀. 감사합니다. 남풀 남풀. 야! 진 앞에. 와라 앞에. 와. 용픽 진 앞에. 진아. 해라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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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앞에. 진 앞에. 진 앞에. 아, 테라피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소나야. 기타 매니. 짠, 짠. 와, 인사. 소나야, 와, 소나 엄청 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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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주주님이셔. 대주주. 추종도. 아, 진짜. 와, 와 진짜. 추경에다가. 와, 감사합니다. 남풀 고마워. 와, 이거 딴 데로 갔으면 내가 진짜 서운할 뻔했는데 진짜.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 지금 주주님인데. 순이콘 세 번 더 하면 순아 열혈 내게. 진짜. 아니 순이콘 때마다 지난번에 또 그러니까. 참 개건도 해주고 했는데. 아 그때 팬들도 엄청 많이 싸졌어. 팬분들도 엄청 많이 싸졌어. 진짜 많이 싸졌기 때문에. 아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 안 챙겨왔나요? 무슨 소리야. 나 화장실에 햄버거 갖다 놨어. 저도 양갱이랑 초콜릿이랑 초콜릿은 이게 안 돼. 아, 안 돼요? 챙겨. 에너지 바 이런 거 다 준비해놨어. 다 챙겨놔. 자 일단 개박.. 아 개박이랬다. 개박.. 개건분들 네. 오실 때까지 좀 약간 저희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네. 또 하사장님 저번에 지난 순위콘 때 또 안 계셨잖아요. 아 그쵸 예 그때 아 맞다 아팠어. 맞아 나나 예. 나 없는 다음에 바로 또 이제 하사장님 예, 코뼈가 그 지난 순위콘 때 제가 코뼈가 이제 부러졌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누운 채로 코 막고 이러고 왔거든요. 이러고 왔는데 그때 이제 지난 순위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뮤직이 조금 이제 결국 후원적으로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사실 저는 이제 좀 편안한 가운 마음을 봤어요. 예. 그래도 예 근데 또 너무 또 감사하게도 뮤직 팬분들 그리고 또 순위그룹 팬분들이 또 뮤직의 힘도 많이 실어주셔가지고 대박 났어 그냥 그때 예 그래서 이랬죠. 그래서 저 중간에 공지도 썼잖아요. 학사장은 감동했다. 맞아. 예, 눈물에 진짜 흘리면서. 예. 맞아 맞아. 없으니까 우승한 거라는 소리가 많았는데. 그래서 상구가 일어났을 때 코뼈 쳐라. 다시 이번에. 지고 있으면. 지고 있으면 코뼈 쳐라. 코뼈 깎아. 응급실 가면 되니까. 네, 막바지에 내가 날려줄게. 야 근데 나도 없을 때 최초로 20년 만개 받았다. 그니까 이게 순이고 지금 순이코는 약간 부상자 있는 쪽이 약간 유리해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네. 아무도 없어야 효과가 좋다는 게 딱 나와가지고. 야 이번에 누가 우승할지 좀 궁금하네요. 아. 근데 저는 이번 순이코는 진짜 전무후무하게. 감찰이 그러니까 기대가 좀 돼요. 영상 그래도 아니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아 그래도 여태까지 감찰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약간 아. 기대가 해봐도 되냐 일단 여러분들 영상은 레전더예요. 아니 너무 기대감을 100만 관객 돌파했다. 저 넷플릭스 끊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넷플릭스도 넷플릭스가 더 나아요 진짜. 아니 나 진짜 너가 좀 살짝 그 기대치 좀 올려드려봐. 일단은 편집 진짜 기가 막히고요. 거의 뭐 넷플릭스, 넷플릭스급. 와! 아! 헤비 이스콘 순이포.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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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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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러브. 러브.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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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와 러브님 감사합니다. 아 러브에서 아니 지. 약간 이 시그도 예. 시그 사진도 약간 모텔 같아. 예? 나이스다. 야! 머니. 머니 차차차차. 머니 롤링폴리 시발. 머니 복고 아니야, 복고. 하트 좀 하네. 예, 갑갑이 룸룸 좀 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끼풀단이 좀 있네요. 다행이다. 설명해 줘봐. 개그분들 도착했단다. 예예. 예. 제 설명은 여기까지. 자, 저희의 설명보다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육구 떠드는 건 매일하기 때문에 네. 개그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개그분들 와주세요. 저는 들어와 주세요. 의자 다 좀 세팅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그대로 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머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와우. 춤추집입니다. 야, 언제 춤? 개건 다 춤? 아니네요. 아니야. 오 예예. 와.
아니 근데 야 다들 모셔 모셔 조폭들이야 뭐야 다 완전 깜짝이야 바로 뭐 깔끔하게 입으라 해서 자 야 벌 꽃 꽃이잖아 꽃 어디에 주 가운데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됐죠 예예 아 뭐야 여왕 벌 같다 여왕 너 굉장히 좀 조폭단 같아.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은 자기 소개 한 번씩. 저희 순위코너 오늘 빛내주실 무대를 한 무대를 도와 빛내주실 객원분들입니다. 왼쪽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는 BJ 박사장이라 합니다. 야! 박사장님. 저도 같이 그 방송하고 있는 깨박이라고 합니다. 야! 첼로 연주하고 있는 인호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BJ 하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진님은 구명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두 달 전쯤에 또 불러주셨어가지고. 근데 진짜 피아노가 필수인 것 같아요. 레전드를 썼잖아요. 구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진행. 오늘 배급이 원래 처음에 제가 배급 BJ 특집으로 하려다가 그 두 분 여성분 두 분이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걔가 못 모셨는데 일단 깨박 씨랑 사장 씨가 이게 나와주셔 너무 고맙고 인호아 씨는 또 이제 엔소울에서 또 첼로로 이제 악기로 섭외가 됐습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미쳤어. 네. 기다려주세요. 네, 코로나 이슈로 못 나왔습니다. 네. 아니 일단 연습 과정에서 좀 많은 불만들이 있으셨어요 두 분. 그 뭐 아 나 이렇게 될지 몰랐다. 뭐 사기당했다. 이거 언제 가냐. 마크해야 되는데. 뭐 이런 발언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좀 이렇게 불만이셨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네. 오늘 불만은 일단 여기 지금 있는 거 자체가 아니 세탁인지도 말했지 몰랐고 그리고 주소도 안 알려줘요. 아, 어제도 딱 했는데 몇 시까지 와야 되는지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네. 이게 주소도 모르고 다 이게 모르니까 진짜 물어봐서 가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기다릴지 몰라요. 지금 벌써 5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집 갔다가 방송하고 다시 와서 또 나 마지막에 무대 뛰고 이거 거의 뭐 연예인 거의 트로트 가수 예. 맞아요. 아니 진짜 바쁘신 분들이잖아. 네.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네. 마크를 좀 하고 있고 그쵸. 요즘에. 네네네. 그 마크 또 RPG 서버라서 이번에 로나 서버 RPG라서 네. 그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많이 아까우시죠 이게. 아니 그래도 좋습니다. 게임 손실. 아까운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축제인 줄 알았는데 네. 제가 리허설 하는데 제가 한번 절었어요. 근데 남자 표정이 썩으면서 다시 이러더니 저거에서 이제 실수할까봐 왜냐면 수리코 무대 방치면 안 되니까 리허설만큼 이제 예. 이제 팀이 다섯 개라서 다섯 팀이라서 이게 좀 빠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애들도 이제 또 모르면은 비방폭로를 하시고 그만큼 이게 순위권이 진짜 진심이다. 아까 순위권 누구 마음에 든다 그러던데. 아 제가 언제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사장이가 그 리허설 하고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여기 분위기 원래 이래? 벌벌 떨시던. 아 진짜 무서웠어요. 저. 아 진짜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와. 그래서 뭐 연습 과정은 어땠어요? 연습 과정은 근데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또 이제 원래 제가 파트가 두 개인데 네. 배려를 해주셔서 하나를 뺐습니다. 오, 배려를? 예예 원래 그러니까는 마크 하느라 바쁘신다고 원래 뒷부분이 더 어려운데 앞부분에 좀 해가지고 이제 랩 파트로 예 누나들 너무 좋아요. 배려가 맞겠죠? 배려가 맞을 겁니다. 예, 예, 예. 연습하면서 이제 다 알려주고 해서 괜찮았어요 연습 과정 같은 거는? 아 근데 너무 잘 알려줘요. 진짜 뭐 원래 못하면은 막 뭘 할 수 있는데 혼내고 진짜 당근만 주면서 아우 잘한다 너 다시 한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유하게 해주셔서 아니 뭐 이렇게 나와주면은 이게 뭐 장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뭐 순위그룹 직원들과 뭐 게임밖에 안 하진 않잖아. 뭐라도 하자 할 때 저도 한번 섭외하면 무조건 나가고 순위그룹 직원들 섭외하고 도와달라면 도와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윈윈하는 게 하는 부분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네. 섭외하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누아 씨는 저는 방송을 마크가 하시는데 처음 들어오셨는데 어저께 제가 첫 핀볼 사다리 탔어요. 근데 저 형님이
4만 5천 개. 와! 대주주신가? 우리 형 됐어요, 우리 형. 와!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빨리 핀볼하러 가고 싶겠는데. 어, 핀볼 한번 할 때마다 진짜 이거 살맛 나요. 와, 굴려봐, 굴려봐. 아, 요즘 마크가 돈벌이가 된다니까. 아, 맞아요. 진짜. 이노아 씨로 또 넘어가 보자면은 이노아 씨가 네. 저는 아프리카 방송 좀 많이 봤어요. 아 정말요? 첼로 하시는 분 중에 유일하게 또 미모의 첼로 하신 분이잖아. 첼로 좀 오래 하셨죠? 분 중에 유일하게라기보다 첼로가 유일해요. 오. 제가 원래 즉흥으로 말하는 걸 잘 못해요. 옛날에 한번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예. 네. 네. 유튜브에 아마 박제가 돼 있을 거예요. 와, 그 뭐 아, 가서 뭐라 그랬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합방하자 그랬겠죠. 그렇지. 네. 왜 깠어요? 네? 왜 깠냐고. 아, 그때는 이제 합방을 아예 안 할 때래가지고. 네. 지금은 왜 해요, 오늘? 지금 솔직히 그 음악 방송이라는 게 너무 집에서 혼자만 해요, 연주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5년 지나고 6년 지나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고 저는 이제 말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제 합방 갔다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몇 년 차 되신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8년 차입니다. 토요일 날? 8주년? 네, 이제 8주년. 대선배인데요? 베테랑이시네요. 토요일 날 8주년에 22일 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벌써 시간이. 그럼 8년 만에 밖을 나오신 거죠? 아, 8년 만은 아니고 합방. 5년 넘을 때서부터 이제 합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때 헤어졌나 보네. 그게 올드보이스 지금. 아, 이거 첼로로 연주를, 그러니까 첼로를 얼마나 전공하신 거예요 그 기간? 전 9살 정도서부터 시작했는데 네. 근데 클래식 전공이라는 게 보통 그때 시작하는 게 일찍 시작한 건 아니에요. 9살도? 네, 막 4-5살 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 요즘은 다 그것도 느린 9살도 느리다니까. 집에서 보통 시키니까 클래식은. 와. 부모가 시키다 보니까. 요즘 태아 때부터 들려주면서 해야 돼. 진짜 그게 빠른 거야. 근데 이런 거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첼로도 그렇고 네. 예체능 계열이 이게 좀 진짜 맞지 않나요? 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잘하는 거는 유럽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러니까 자랑은 아니고요. 이제 국립음대를 나와서 그 비엔나 국립음대를 나왔는데 거기는 그래서 학비가 거의 등록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와, 네. 비엔나 그 오스트리아? 야야야. 네. 아는 척해도 소세지 드립하지 마세요. 네, 여기 했어요. 제가 했어요. 비엔나 커피녀 하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혹시 그 첼로가 얼마예요? 아, 저 오늘 갖고 온 건 전자첼로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네. 제 집에 있는 어쿠스틱이 조금 비싼. 맞아. 얼마? 정도 4, 5천만 원. 에, 그 정도. 어떻게 알아? 아, 저도 이제 클래식 하는 여자를 만나봤는데. 와, 4, 5천만 원. 첼로 깨봤나 보네. 깨봤나. 아니,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 게 이쪽은 집이 30억이고 예? 여기는 자산이 20억이고 아니야 하루 잘 때마다 맨날 늘어나고 만날 때마다 10억씩 불어나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 집을 또 구매하셨다는 네? 집을 요번에 운 좋게 샀죠. 로또 맞았어요? 로또 맞은 건 아니고 풀대출해서 어떻게 어떻게 샀죠, 어떻게? 야, 맞아 멋있는 남자다, 성공한 남자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지. 준수 씨도 많이 모았잖아요, 그죠? 아 저는 형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아니 근데 그래도 건물 있지? 아니 건물 안 건물 건물 건물에 사서 집을 아니 건물 없어. 이게 땅 있잖아. 아니 뭐 땅이 없어, 땅도. 그래서 원래 전문 배급 이제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인생이 됐어요. 영앤 리치 마크하고 영앤 리치 영앤 리치 와 슈퍼비래 멋있대. 아 그래가지고 이노아 씨 다 넘어오자면은 그 첼로 4-5천만 원짜리 근데 아까 들어봤는데 엄청 좋더라고. 진짜 괜찮아. 아 실제로 또 뵈니까 좀 뭐 얼굴 뭐 건드신 데 없죠? 저는 그 엑스레이 인증을 다 했어요.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눈이 아 눈이 이만해요. 아 예쁜 분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진짜 눈이 이만해. 눈 코라 눈이 엄청 커지죠. 진짜로 코도 이만하죠. 인형 같아. 감사합니다. 일본 악귀 인형 있죠. 아 왜 그러세요? 저주 인형 같은 거 얘기하시나요? 살짝 좀 약간 잘 보면 이쁘고 잘 보면 약간 도도함의 그 약간 아니, 그런 무서움도 느끼는 일본 그 일본 약간 귀칼? 귀칼. 아 내주코에 나오는 내주코가 아니라 다른 요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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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아시아 나오는 요괴요. 혈기. 혈기 닮았다고. 나 하진 너 넘어오자면은 저번에도 진짜
뭐 아무 말 군소리 없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겠는데 이번에도 또 나와주셔서 분명히 오래 기다린 거 알 텐데 또 나와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예슬이 방송을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방송 쏘다가 갑자기 소환이 됐어요.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예슬이가 부르면 가야지. 아 예슬이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내년쯤 결혼합니다. 내년쯤 결혼합니다.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한 5년째 사귀고 있는 있습니다. 아 내년에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오 진짜 결혼식장? 아, 진짜 가야지. 와. 그럼 뭐 그렇지. 그런 걸로 이런 것또 순위권 개건 나와 주시면은 뭐 좋은 자리 있으면은 안 좋은 자리라도 저는 갈 테니까 불러주세요. 연이 인연이 되는 거죠. 나한테 내 결혼식 안 많이 나가. 제 결혼식 안 준다면서. 아, 당연히 갈 거예요. 아니, 정이 있는데 내 결혼식은 안 간대. 어프로 가긴 갈 거예요, 저는. 네. 뒤집어 엎어 방송으로. 네, 어프로. 강릉 측으로 갈게, 씨. 방송은 내 방송 켜서. 나이가 지금 저는 이제 94년생 이제 29자 만수다. 어리게 결혼하신다. 그죠? 아, 이 정도가 평균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요. 아, 요즘 치고는 그래도 이르게. 실례 안 된다면 겨우 나이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시죠. 결혼할 예정이라면서요. 저요? 네. 저는 이거 할 예정도 없었거든요. 예정이 없어. 제 계획엔 다 없었어요. 즉흥. 그래서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게. 또 이렇게 자주 뵐 일 없는데 한번 진짜 수목발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을 때 연락도 잘 하고 막 이랬었는데 좀 방송에서는 이제 집으로 초대를 안 하더라고. 남순이 형은 또 원래 밖을 아예 안 나오잖아.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 진짜 순이 그거 하면서 저도 오늘 처음 그 순이콘 초대돼서 리허설 해봤지만. 엄청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뉘남순이야 뉘남순가 틈만 나면 실기가 더 많았잖아요. 아 맞지 맞지 맞지. 진짜 달라진 모습 때문에 와 이거 많이 받아도 되겠다 형. 진짜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중이지. 다르게 느끼고 와.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순위권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이제 BJ로서 같이 저희도 이런 거 칭찬 들으면 좋고 누가 칭찬할 만한 사람 있으면 좋고 뭐 부족한 부분 있으면은 피드백 해줘도 좋고 같이 연습하면서 네, 막 이제 연습하면서 여기 와서 뭐 분위기나 뭐 이런 거 느낀 점은 다 그룹별로 다 나눠졌잖아요. 노래 다 나눠져서 그쵸. 연습을 계속 하는데 이게 거울 젠탈전이라 해서 거울에서 계속 춤추고 거울에서 계속 뭐 노래 보고 춤추고 계속 거울이 하나잖아. 그래도 거울을 좀 더 설치해서 거기가 지금 리허설에 하기 전에 무대예요. 거울 맞아. 거울 앞에서 하기 때문에 거울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위기는 거울 예, 다 분위기는 의외로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좋고 엄청 정말로요. 다 편해 보이고. 아니 거울과 하나라는데 아니 연아랑 하나인 줄 알았어. 연아랑 콕 붙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해명하시고 준수 씨. 저는 이게 연습 방송하면서 진짜 세상에 인재들이 너무 많다고 누나들한테 방송 너무 많이 배웠고 연습하면서 이번에 진짜 순위권 안 망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사실 백은하님한테 며칠 전에 그 여기 오는 거 알게 돼가지고 네네네. 조금 그렇게 많이 볼 시간 없었는데 맞아. 저번에 순위콘 그 다시 보기를 좀 보고 오늘 보니까 일단은 이 긴 시간 동안 이 텐션을 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일단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보시는 분들이지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는데 너무 끝까지 변하지 않는 텐션으로 하시는 게 진짜 프로구나 싶었고 그리고 바깥에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와 이 정도 뭐 영상 뭐 다 보신 거야. 진짜 순수 나오시 말씀을 잘하시네. 말씀을 잘하시네. 배운 여자야 진짜. 역시. 하진이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많이 갔잖아요. 아 맞아. 오늘 피아노 기대할게. 그리고 오늘 다 기대해 하겠습니다. 조금씩 무대 실수해도 되지만 그래도 연습한 만큼 뭐 짧을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다. 그 사다리를 타야 돼요. 이 두 분 이노아 씨랑 무슨 사다리예요? 그 출연료. 그런 게 있어요. 급하게 나와서 그때 했잖아 핀볼로. 네네네네. 이번에 그냥 우정 출연 빼고 30만 50만 원. 아 꽝이 아니야. 둘 중 하나만 꽝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쳤다. 야, 아이고 크다. 감사합니다. 네. 자 타주세요. 이노아 씨부터 타주세요. 이노아 씨부터. 오엑스 중에 고르면 되는 건가? 네네네. 아 아니요. 1번 2번. 1번 2번으로. 바꿔주세요 매니저님. 그럼 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2번. 2번으로. 2번으로? 네. 와, 근데 적어도 30만 원. 알겠습니다. 둘다 네, 좋은데요? 벌써 2배라. 자, 도전! 도전! 2번! 2번! 과연? 오. 과연? 아, 과연? 아, 30만 원! 30만 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엔소울에서는 30만 원 개건비 꼭 보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하진님. 아, 저는 또 따로. 네. 아, 따로 한 거구나. 네. 아이, 막 같이 해서 환호를 했죠, 저희. 자, 하진님, 도전! 아, 저는 도전, 저도 일단 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도전 2번! 2번! 2번. 2번. 또 나올 리가 없다! 2번! 제발! 한 번, 제발! 30, 한번 나오면 계속 제발. 30만 나오면 와! 와! 얘가 될놈 대리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50만 원 이렇게 해서 개건비 깔끔하게 네. 이제 담당 순이한테 부탁을 네. 드리면 되고 또 엔소울 순이한테 부탁하면 돼요. 네네. 자, 어, 개건분들 잠깐 모셔보고 대화 나눠봤습니다. 이따 부대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다며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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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간이 걸려도. 네네. 아, 제가 로나 서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로나 서버 가면은 그 로나님이 네네. 그 도박 자금을 자기가 순수 벌어놨대. 내가 수익 자금 네. 따서 드릴게. 아, 진짜? 오, 진짜? 진짜로? 따서 줄게. 아, 아무도 안 주고. 어, 열심히 해볼게요. 최대한. 네. 네. 따서 준단 말은 안 준다는. 아니 아니 딸 거야 딸 거야. 네. 따면. 자, 이렇게 해서 개건분들도 모셔봤고 들어봤고. 네. 자, 순위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시작이다. 네. 10회! 10회! 자, 순위에터 순위 뮤직 회사 한쪽은 오늘 망하고요. 퇴출자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자, 오늘 룰 간단하게 순위콘 룰 대주주민 혜택 정리를 좀 한 거 사진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투컴에 좀 띄워주세요. 아, 그 개건분들하고 이렇게 홍보할 수 윈윈. 그러니까 아. 서로의 팬들에게 우리를 홍보하고 그렇지. 저기 나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렇지. 서로 이렇게 홍보해서 이렇게 또 잠깐이라도 서로 그렇죠. 되게 연이 돼서 또 나중에 그쵸. 협방도 하고 또 아는 척 할 수 있고 우리 그러니까 인맥도 너무 좋아 이거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맞지, 이제 맞지. 또 뭐 개건 나와 주시는 그 개건분들 방송에 만약에 나중에라도 초대받아서 도와드리러 가는 거지만 영광이야. 그게 오히려 기회야. 맞죠. 그래서 이번에 영광스럽게 울릉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3박. 어 맞아 맞아. 얼마나 좋아. 너무 좋지. 좋지. 어 누가? 저. 이번이랑 그 빠지가는 그냥? 날이에요. 아. 빠지가는 날 3박이. 아 근데 거기에 이제 진우 형님도 나온대요. 처음 봤는데. 오. 그러니까 우리 빠지나가는 날에 홍보 안 하면 안 돼? 어차피 아닌데요. 빠문이 그러던데요. 어 정면 승부네. 아이 뭔 소리야. 정면 승부. 아이 뭔 소리야. 한번 힘내봐. 뭔 소리야. 네, 정면 승부 한다고. 근데 선박이 망했습니다. 아니 야 니 컨텐츠도 아닌데 이거. 어쩌라고요. 그날 너가 더 재밌게 너희가 준비하면은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야. 아. 어 그런 건 상관없어. 잘 준비한 사람이 더 많이 보고 재밌게 보는 사람 시청자가 따라가는 거지. 그런 거는 날씨가 괜찮습니다. 네. 울릉도 날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대주주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후원순위 1등부터 7등까지 지분을 줄 수 있는데 리셋 불가능한 건 뭐냐? 이게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나 뭐 제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직원을 너 뺏으려고 할 때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등이 2% 주고 주는 보시지 말아주세요. 2등은 1%, 3등은 0.5, 4등은 0.4, 5등은 0.3, 6등 0.2, 7등 0.1을 저희 순위구로 직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저 회장 빼고요. 그리고 0.1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0.1로 인해서 직책이 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금배지를 갖고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다 자음 순위권이 있다면은 그 다음 순위권 몰입주에 버스 NS1 순위원이랑 공연 무대를 그 소극장을 빌려서 할 텐데 거기에 프리패스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배지를 1등부터 9등까지 드리니까 저희 순위그룹 텀블러랑 배지 주소랑 연락처 이런 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시면은 프리패스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승한 다른 거 넘겨주세요. 우승하는 팀에게는 트로피가 지급이 되고 1등하는 없나요? 사진? 자, 일로, 이거부터 설명해야지. 그리고 의리 분배는 폐지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온전히 후원한 BJ에게 분배를 하고 수수료 20% 원천 지수 그리고 세금 제외하고 10만 개면 250만 원 주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승자 혜택 1등에게는 트로피 우승 트로피와 순위카드 100만 원 지급이 되고 오늘 1등 팀은 단두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팀이 1등을 하더라도 회사가 지면은 상대 회사의 원칙대로 단두대만 면제되고 지분은 빼앗깁니다. 지분을 뺏기는 거는 오늘 사장 1% 팀장들은 0.5 팀원들은 0.2씩 이기는 회사에게 뺏기고 팀원이 지분이 없다 사장에게 자동차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룰 같은 거는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도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르시는 분들 막 유입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모르실 팬들도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와, 개 크다 이거는 진짜. 팀장도 0.5. 팀원 꺼주시고요, 매니저분들. 오, 병원이 진짜 괜찮아. 지분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우울하시죠? 오이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왜냐, 난 우리 애들 믿어. 그렇지. 네, 지면은 제가 내면 돼요. 근데 애들이 이길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무조건 이겨야지. 이기면 되지. 야! 하! 자! 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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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 고유 와! 맞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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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보고! 깨롤라이! 아, 너 진짜 조심해야 돼. 이 새끼 진짜 사장 올라올 수도 있어. 야! 내가 감찰 가서 밟을게. 조사야. 담거 담거. 니 둘이 작당모이하잖아? 그냥 내가 올려버릴 거야. 아이 뭘 작당모이 이러면서 이렇게 뒤통수 까고 그런 거죠. 작당모이를 몰래 하면 돼. 싹 떠오르는 싹을 짓밟아버려. 자 오늘 수직고 스타트하고 오늘 경연팀은 회장 직속 감찰팀 포함해서 순위 엔터에 빵훈이가 사장이 있는 곳에 NS 블랙, N 소울이 있어서 경연을 하고 네. 순위 뮤직에는 NSW, 순위 1위 있고 다섯 개 팀이 각각 세 무대씩 보여드립니다. 네. 미쳤다. 자 순위권 종료 후에 순위권 업데이트 내용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 첫 번째 무대. 첫 번째는 치킨 몇 마리죠? 오늘 일단 채소 3마리 일단 족보에다가 피자에다가 네. 치킨 네. 두 마리 정도 시키면은 인사 안 하냐고요? 인사해야죠. 애들아 들어와. 다들 들어오세요 직원분들. 들어오시오. 족보 피자 치킨 순위권 때마다 먹으면 순위권 때마다 한 3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빨리 빨리 하려다 보니까 애들 다 재해버리게 돼. 얘들아 들어와라. 그러지, 들어오세요. 들어와. 번개 번개. 빠따 빠따. 뭐야? 야 얘들아 아 누나. 저 이불 좀 갖다 줘. 안녕하십니까. 담요. 안녕하십니까. 그 나중에. 이거 있잖아요. 영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소스 가자 얘들아 들어가자 사장님 누가자 어? 사장님 머리 소가 핥았나봐요 맞아 아 좀 핥은 것 같네 번개 맞았어 너랑 천생가라고 번개 맞았어 아 핫같네 아, 남녀 이불 무릎 안 나가게 하고 네. 우리 고모 어딨어 여기 고모 올라와 우리 엔터 연예인들 와 연예인들 와 아 여기 바닥에 미쳤다. 음료 이거 하나씩 깔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깔으세요 바나나 뭐야 깔으려고 가사 하고만 가사해요 아이 어르신들이 여기 무릎 꿇고 앉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다 나가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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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다 들어왔지 아 와 민간 오 뭐야? 뭐야? 아! 게이리! 뭐야? 깜짝이야. 아! 자, 너네 뭐 게이리! 아, 맞다.
만모풀 팩팩팩팩 이따 드릴게요 이따가 팩팩팩팩 와 요즘 유명한 노래인데 이거 녹음 소리가 너무 작다 올렸어 올렸어 담이야 오늘 힘내자. 아!
너구리 와. 와 너구리가 순이한테 가버렸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해 다해. 올라 미소울 서비님. 오 올라 올라. 내려 올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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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까지 올라 올라.
와 진짜 순이 짱짱이네. 순이 짱짱, 순이 짱짱, 순이 짱짱, 순이 짱짱, 순이 짱짱, 순이 짱짱, 순이 짱짱.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반이다. 어려워. 야.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번개 무대 진짜? 아니,
앙숭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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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고객치기 앙숭아띠 와 새로 타이밍이네 감사드립니다. 야 제로 야. 우정. 우정이. 아 보자마자 많이. 보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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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라무 형님 감사합니다. 라무 형님. 아니야. 라무 학수 아니야? 학수 아니야? 라무 형님 아까 라무 어 맞지 않아? 누구야 누구? 아까 라무 형님이 아까 실사인데? 김학수야 김학수! 아 누가? 아 너라고! 자! 죽어! 야! 감사합니다. 번개 와우 찰나 찰나
감사합니다. 적게 찍으라고. 예술띵 앙티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진 형님의 좋아 좋아 진솔이 진솔이 두발해 반바람 반바람 아까 미나 거라고 아까 미나 겁니다. 화이트풀로 된 줄 말했는데 아 예 형님 알겠습니다. 레이저 들었지? 감사합니다. 안예설 하나 우수 종거 하나 팬이신가 보다. 깜짝 놀랐네. 아. 김불 형이 와! 진솔아 가자. 진솔아 가자. 진솔아 김불 형이 와. 실만 틀어도 될까요 제가? 이리 형이 1344 감사합니다. 진솔 약과 먹고 싶네. 노노래 힘들어 죽어.
활용! 빵 활용님! 빵 다해, 다해, 다해지! 천사 다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정우리 올려! 올려, 올려! 올려! 감사합니다! 삐빨, 삐빨, 삐빨! 삐빨! 삐빨, 삐빨, 삐빨! 삐빨! 많이 주셨었는데 와 통깨장! 통깨장이래! 남해장! 홍콩할매! 홍콩할매! 샹동아! 샹동아가 왔다!
면 세워주셔 진짜. 아프리카 1등? 근데 왜 네 방에 있어? 제가 승리 그룹 봤다. 진짜? 우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형님 진짜 진짜 잘해.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나무 형님. 아 그러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늦어서 미안. 진솔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나 잘했어. 하트 미술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나오빠 와. 잘해왔다 진짜. 와 이거 영업 뛰고 댕기네. 어디 감사드립니다. 감나오 형님. 남순입니다. 야 이 노래 빨리 진짜 죄송해요. 시드랄 좌래 형님 감사합니다. 빛과 소리 천사구나. 빛과 소리
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진짜. 소소. 벤치 가자, 벤치. 약속 지켜준대. 머리 잘 됐네. 머리 잘 됐네. 어, 아, 감사합니다. 소소한. 다니플 파이팅. 아, 감사. 아, 저거 된다고 없으니 합의 됐어? 합의가? 아니죠. 합의는 저랑 대장님 밖에 없는데 금연아래 금연해야지. 얘 1등 하면 저도 할게요. 저도. 어? 와 뭐야 세라 만딩섬. 아 오빠 제가 아까 감사해요. 오빠 감사해요. 오빠 감사해요. 세라 오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다음이 뭐야? 감사합니다. 세진 수빈이 약속 지키로. 빵처럼만큼 빵풀 빵빵맨 좋다 빵빵맨 빵처럼만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성격이 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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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민아! 아 왼쪽으로요! 점프! 아 오른쪽으로요! 점프! 아 점프 달려! 빰빰! 아 점프 달려! 빰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프님 감사합니다!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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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민아 뭐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요. 와. 점프. 점프입니다. 아, 점프 달려, 빠빠. 왼쪽. 아, 오른쪽으로. 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점프 달려, 빠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요, 쭈쭈쭈쭈쭈. 감요, 쭈. 아, 감요. 쭈쭈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니. 영원한 아니. 아이고. 민아. 아 점프 달려 빰빰. 아 점프 달려 빰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르텔 아프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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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슈 라이트 형님! 있어 있어! 끌어 올려! 끌어 내려! 끌어 내려! 끌어 올려! 이트 이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슈 라이트 형님! 이트 이트! 끌어 올려! 끌어 올려! 끌어 올려! 끌어 올려! 끌어 올려! 이트 이트! 감사합니다. 강바람, 강바람, 강바람. 강바람. 민아야 가구가자. 헤라 만딩섬. 이 정도면 됐겠지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소 시원한 러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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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드려요.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와, 쏘키 형님. 와, 문제 존나 세다. 와. 와, 아, 강의가 존나 세.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와. 와, 진짜 많이 주신다. 와. 와,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형님. 와, 와, 진짜 멋있다. 담이 이를 갈았구나. 담이가 이를 갈았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쭈디! 와! 쭈디 뭐야? 뭐야, 만! 이제 쭈디? 뭐야? 쭈디? 와, 쭈디! 쭈디 만천 개! 와, 쭈디야! 와, 멋있다! 와! 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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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 이리 큰 쭈디야? 뭐야? 야, 쭈디야, 나도 하나만 줘봐. 쭈디야, 와, 쭈디, 왜 성공했네. 와, 멋있다, 멋있어. 부장이야, 부장. 와, 감사합니다. 우리 쭈디 감사합니다. 마르테, 감. 아미 뭐야 오늘? 담이가 성공한 것 같은데? 담이! 담이 성공했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일하면서 화이팅 하세요, 형님. 자, 다미가 와. 다미가 와. 어, 감자, 감자, 감자. 나중에 칭칭칭 들어갔어요, 계속? 앞에 쏜 거? 매니저님 확인해 보세요. 앞에 선거 공격인데 나중에 칠칠핑 들어갔어요. 아, 파비댄스. 아, 파비댄스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연아, 연아, 연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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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아, 맨투 맨투 깨지 말라고. 진짜 젊어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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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라. 이만큼 팔로우이 팔로우. 연필 멘탈 깨지 말라고. 아, 연아 멘탈 깨지 말라고. 와, 와, 연아. 아니 맘모스 아니야 이제. 이 바뀌었어 이거. 어, 이 일이 와. 유도 도사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도 도사 형님. 진짜 잘 놀아. 얘는 진짜 핫.
앞에 술자리에 유재석 돈 쓸 때는 만수로 예 진짜 잘 놀아 진짜 진짜 찐이야 팔로워라 이만명 팔로우는 두명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이 가와 얘 진짜 잘 놀아 얘는 진짜 핫해 술자리에 유재석 돈 쓸 때는 만수로 얘 진짜 잘 놀아 진짜 진짜 찐이야 팔로워라 이만명 팔로우는 두명 얘는 진짜 핫해 술자리에 유재석 돈 쓸 때는 만수로 얘 진짜 잘 놀아 진짜 진짜 찐이야 팔로워라 이만명 팔로우는 두명 마지막은 잘 안 들리는데? 나 외우는 중 얘 진짜 잘 놀아 얘는 진짜 핫해 술자리에 유재석 돈 쓸 때는 만수로 얘 진짜 잘 놀아 진짜 진짜 찐이야 팔로워라 이만명 팔로우는 두명 뭐가 이만명? 팔로우가 이만명 아 매니저가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신방교 감사드려요 형님 한 번에 쌌구나 와 아니 왜 저게 한방교 같으냐고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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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잘 놀아 얘는 진짜 핫해 술자리에 유재석 돈 쓸 때는 만수로 얘 진짜 잘 놀아 진짜 진짜 찐이야 팔로워라 이만명 팔로우는 두 명 아니 오프닝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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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할로윈이야 할로가 2만명 할로윈 2명 와 이리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술자리에 유재석 웃을 때는 마술로 얘 진짜 잘 놀아 진짜 진짜 찐이야 할로가 2만명 할로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얘는 진짜 한때 술자리에 유재석 웃을 때는 마술로 얘 진짜 잘 놀아 진짜 진짜 찐이야 할로가 2만명 할로윈 2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위가 와 진짜 잘 놀아 얘는 진짜 한때 술자리에 유재석 웃을 때는 마술로 얘 진짜 잘 놀아 진짜 진짜 찐이야 할로가 2만명 할로윈 2명 아, 우리 단천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이리 형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천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장 긴장 아, 찰나 형이!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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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this is a fucking banger! 찰나! 번개 어, 찰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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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다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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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파이팅 물결표 스니콘 10회로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10회 감사드립니다 형님 딱 한다 형님 야 대박 꿈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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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뭐야? 좋아 좋아 얘들아. 보자. 세디 세디. 10세비 아니야 셋세비네
1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이 뿌리긴 한데 이분 시그 노래를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계세요? 감이 뿌리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거야 저리 가 감이 뿌리긴 한데 이분 시그 노래 와 감사합니다 경동대 돌덩이 형님 우와 루아 감정 감이 10분에는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천사 출항.
잘라 형님. 와. This is a fucking banger.
딸이라니까요. 여자라고. 아, 딸이구나. 아, 근데 마음은 필요하고 맘모습 돌쇠 때는 맘모습 예 진짜 잘 놀아 진짜 진짜 찐이야 팔로워라 이만큼 팔로우인 두근거 62 59 국방에서 축사했는데 이게 스스로 저한테 가자.
좋아하지마. 잘하자 회장님한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와, 멋있게. 와, 리 형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 this is a fucking banger. 와, LK 형님 감사합니다. 와, this is a fucking banger.
우주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비가야! 돌멩이 형이! 아, 돌멩이 형이! 빵빵! 아, 돌멩이 형이! 빵빵! 아이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멩이야! 아, 어디 가나? 잘하죠? 미쳤다.
내 이름 슈퍼 어그럼 이어가서 이따가 올게 우주 화이팅 쭈비타님 내 이름 슈퍼 어그럼 당신이 부르면 언제라도 사람처럼 나타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 감사합니다 Let's get the party rock 아 시비씨 형님 루아 감사합니다 아뿔다 형님 미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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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약속 지키러 왔네요 미케 오주 오주 아 오주 빨리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받은 것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는 제가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아쉬웠지 또 치자. 이제 인정을 쳐주셔야 돼. 그래야 저도 이제 예. 받은 것까지만 갑니다. 감사한데 이제 끝났죠? 오케이. 와. 말릴 수가 없었는데 끝나서 좋은 건 아니고 일단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형님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단풀 담임 말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 방금 이름 없는 거 단풀입니다. 네, 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래 다 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두 번 전이었어요. 백수분 감사드립니다. 근데 엠마리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라는 맛법. 자, 일단은 오늘 우승하면은 매주벌룬 11개 감사합니다. 토끼는 이거고 너무 예쁘다. 순이 로고 미쳤다. 자, 오늘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다치지 말고 네. 보여준 대로 하자. 네. 오늘은 인사 생략하자. 네. 야, 누구 누군지. 경동네 태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77개 감사합니다. 못 주는 나 어떻게 깨울래? 못 깨워 주무세요. 모닝콜. 그러니까요, 형님. 자, 각자 화이팅하자. 잘했는 절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자, 하나. 풍퉁갸루 부인. 자, 다치 말고 연습한 만큼 보여주면 된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방금 가자.